지금은 저희는 강원도를 가고 있습니다. 휴게소 일단 들려서 휴게소 대표 명물 먹을거리인 소금자, 소떡 뭐 이런 것저것 먹을 겁니다. 일단 강원도 대관령 쪽을 가려고 합니다. 대관령 양떼목장이랑 용평 리조트에서 뭐죠? 마운트 어쩌고? 마운틴 코스터. 마운틴 코스터라는 놀이기구, 액티비티 같은 거를 한번 탈 거고요. 저희가 지금 저기 현재 위치는 양평 휴게소를 가고 있는 고속도로입니다. 호두과자도 있고, 그래 호두과자도 있다. 호두과자도 있고, 통감자 있다. 호두꼬치? 통감자. 휴게소 통감자 필수 아닌가? 요즘은 좀 뭐가 많아졌네. 다 껍질 튀김도 있어? 뭔데? 일단은 저희는 휴게소 와가지고 음식을 시켰는데요. 여기는 돈가스. 일단 먹을 만한 거 그냥 식사거리를 먼저 시켰습니다. 돼지니까 오늘 돈가스. 오늘 잠깐 일단은 맛있는지 먹어보고. 원래 돈가스는 썰어놓으면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. 뺏겨가지고. 장칼국수 냄새가 어때? 고추장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. 아, 그래서 장칼국수네. 그치, 고추장. 고추장 칼국수. 약간 그리고 버섯, 아니 버섯이래. 조개향도 좀 나. 조개향? 네. 볼까? 그래. 돈가스. 보이나 모르겠다. 맛있어. 맵는데? 오, 약간. 어, 역시 옛날 돈가스는 경양식 돈가스라고 하나? 응. 딱 그 느낌. 정통이다, 정통. 근데 돈가스는 아는 맛이니까. 남산 돈가스. 맛있다. 남산 돈가스? 응. 오, 약간 그 느낌이다, 남산 돈가스. 근데 잘한다. 어때? 매워. 매워? 응. 오, 매워. 근데 매운데 맛있다. 뭔 맛이 나? 약간 고추장. 몰라. 한 입 더 먹어봐. 그러니까 맛 평가를 잘 못하는 편. 매콤한데? 나 맛을 잘 모르죠. 일단 장칼국수 안에 특이하게 좀 김이 들어있네요. 김이 들어있는 게 약간 특이한 것 같아. 빨간색이라 무섭다. 면치가 많대. 뭔데? 그치. 오. 매워. 맵다. 오. 약간 고추장 베이스 맛인데. 잔치국수 같은 느낌이야. 잔치국수의 고추장 맛인데 약간 어묵 갈아놓은 것처럼 좀 오뎅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. 오뎅의 느낌이 난다고? 약간 오뎅을 막 으깨 놓은 다음에 여기랑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섞어 놓은 느낌이야. 그래? 아니야? 아, 난 약간 그래. 뻘쭉한 게 되게 맵다. 그니까. 오. 좀 따먹어봐. 어때? 근데? 많이 싸먹어라. 오, 매워서 벌써 머리에 땀이 나려고 해. 그러니까 좀 있다. 국물? 국물 괜찮은데? 원래 돈가스집에서 나오는 국물 항상 맛 드럽게 없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국물 괜찮은데? 이거 괜찮다. 이거 좀 맛있다. 괜찮은데? 좀 색다른 칼국수 얘기 하나 같이. 그니까 이거 맛있다. 근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다. 어떻게 잘 먹는데? 맛있게 먹고 싶다. 맛있다. 돈가스가 맛있네. 그니까 돈가스가 엄청 맛있다. 거의 돈가스 맛집인데? 사슴데? 서울에서 먹는 돈가스보다 훨씬 맛있는데?
양평구에서 돈가스 한번 드시러 오세요. 오 진짜 이건 고도가 샀냐? 응. 그냥 껍질 먹어볼래. 어? 벌써 먹네? 먹을만해? 맥주 안 준대? 맥주 안 줘? 아 더워. 덥네요 날씨가. 자 닭껍질튀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을까요?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모양새로 봐서는 그냥 껍질 튀겨놓은 것 같네요. 이거 얼마지? 3,500원? 진짜 리얼로 닭껍질 튀겨놓은 거. 그러니까 진짜 닭껍질 튀긴 건데 그냥 뭐 그냥 그렇다.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느낌이야. 프라이드 치킨 먹고선 다음날 되잖아. 남아있을 때 닭껍질 먹는 느낌. 아, 그거보단 바삭하다 근데. 아 바삭은 그거보단 해. 그거보다 바삭한데 맛이 좀 그런 느낌인데? 원래 닭껍질 튀김이 이러나? 그렇군. 그냥 그런 맛입니다. 맛이 어떻습니까? 감자에 버터를 살짝 발라서 구웠어요. 아 그래? 버터도 발려있어? 응. 꿀향이 나다. 그러니까 뜨거. 버섯은 잘 모르겠는데? 아 근데 이게 성감자 지금 약간 단짠 느낌이야. 아, 감자가 약간 단 거 같지? 근데 달아. 맛있다. 양념 괜찮아? 무슨 맛이야? 촉촉하고 소떡소떡 맛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. 먹어봐. 그래. 포만감 많이 생길 것 같아 이거. 약간 부대찌개 맛이 나지? 아 떡. 아 소시지하고 소시지랑 떡이 들어가서 그런가? 뭔지 모르게 부대찌개 맛이 나네. 호두 과자가 왜 호두 과자인지 아세요? 네? 아니 진짜 호두가 들어있기 때문에. 뭐. 당연한 소리를 하네. 붕어빵은 붕어 안 들어있잖아. 붕어 어떻게 넣어? 뭐야? 뭐야? 뭐 있어? 어? 그래. 뭐 있어? 빨리. 뭐야? 거미가 거미줄 치고 있어 막. 빨리 하라고. 아 빨리 뭐야? 아 알았어. 이거. 커? 오. 아 됐다. 타란툴라 같은 거미. 빨리 테라니까 누가 하고 앉아 있어. 물리면 독거미 되는데. 아니 독거미 뭘 독거미가 돼. 스파이더맨 되지. 아 스파이더맨. 오 여기 거미줄 달려 있어. 아야야야. 아우 씨. 너 뭔 얘기하다 이거. 몰라. 아무튼 저 이제 다시 출발할 겁니다. 자 가자. 안녕. 먹방 끝. 자 여기 어디입니까? 여기는 지금 용평 리조트의 마운틴 코스트. 아, 마운틴 코스트를 타러 왔습니다. 저 이렇게 용평 리조트를 왔는데 마치 수학여행 온 것처럼 돼 있잖아요. 네. 수학여행이나 이렇게 어디 MTS 왔을 때처럼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네요. 저쪽으로 가면은 리프트도 있는 것 같아요. 가보자 일단. 여기 굉장히 멋있게 잘 돼 있네요. 우와. 멋있다. 커다봐. 근데 또 이렇게 여름에 이런 데 오니까 뭔가 해외처럼 잘 해놨네요. 저 약간 캐나다? 피곤하게. 멋있다. 사진을 찍고 있는 한량 포토그래퍼 우진. 자세를 취하고 있다. 아니 나무 엄청 잘 해놨어 나무를. 그러네. 저거 아니야? 코스트? 마운틴 코스트? 저 리프트 같은데? 자 여기 보면은 저기 이렇게 리프트 타는 데가 있고 자동차 같이 생긴 게 있어요. 근데 아마도 고맙습니다. 산에 있는 코스트를 타는 거라서 그런가? 마운틴 코스트가? 롤러코스터처럼. 네 마운틴. 그런가 봅니다. 아 여기 있네 마운틴 코스터 딱 써져 있네. 아 여기 뭐 결제하는 거 있네. 자 일단 결제를 하고 결제를 해놨어 이미. 티켓을 사놨는데 티켓을 뽑고 올라갈 때 찍겠습니다. 자 리프트 결정입니다. 겨울에 빼고 처음 타보는데. 그니까 오
여름에 타는 리프트 좋은데? 재밌다. 아, 뒤에서 찍어야겠다 이렇게. 야 근데 여기 안전장치 아무것도 없네. 화장실 없지. 오, 이거 올라가려고 하냐? 가면 진짜로 올리기. 난 올려도 안 무서워. 어 근데 꽤 높이 올라간다 이. 좋은데? 저까지 올라가는데? 오 끝났구나. 아마 이 길로 내려오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. 그래서 오는 거 찍자. 재밌냐고 물어봐. 깔깔깔하면서 뭔데? 와 하는데? 안녕. 와. 와. 경치가 좋은데? 한번 보자. 오. 멋있는데? 진짜. 날씨가 좋아. 아무것도 없어. 무서워. 괜찮은 건가? 내리는 건 별로가 없는데? 오. 자, 출발합니다. 이게 고, 뒤로 가는 게 스탑. 고, 스탑밖에 없습니다. 오, 이거 빠른데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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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오, 씨. 오, 오, 야, 너무 빨라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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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오, 빨라. 오, 오, 무서워. 어, 무섭네? 생각보다 무서운데? 오, 급커브주의, 급커브주의. 오, 씨. 뭐야? 잠깐만. 점차 금지. 왜 이렇게 빨라? 아니 너무 빨라. 아니 생각보다 초반에 엄청 빠르던데? 아니 그 아니 그 빠른 것보다 휙 이게 새소리가 너무. 아니 난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넘어질까봐. 그러니까 넘어질 거 약간 그 자빠질 것 같아. 그러니까 약간 자빠질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. 오 씨. 뭔 코스터냐? 마운트 코스터. 어땠습니까? 은근히 무서웠고. 은근히 빠르고. 커브에서. 그 잡아질 것 같아. 아 근데 나 앞으로 가도 너 안 보이던데? 너 빨리 갔나? 너 브레이크 밟았어? 안 밟았어? 아 살짝 살짝 밟긴 했는데. 살짝 밟았어? 아 난 무서워가지고 브레이크를 많이 밟았는데. 아니 초반에. 아니 나는 그 앞에 사람 있을까봐 나도. 아 근데 그냥 이렇게 난 가도 이렇게 돼가지고. 그러니까. 이렇게 휙 빠져버니까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던데? 그러니까 이렇게 휙 빠져서 불러 떨어질까봐. 아무튼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빠른데 경사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? 기울기랑 경사가 맞아. 좀 있어가지고 체감상 무섭습니다. 곡선이 은근히 많아요. 아니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빠르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이상하게 좀 불안해. 불안해서 무서워. 불안한 게 커. 불안해서 스릴 있어.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뭐 경치 구경도 하고 이런 멋진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다는 거. 분수도 잘 돼 있고 이런 게 없었는데. 이 스키장을 겨울에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런 코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여름에도 쓸 수 있게 해놓은 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네요. 그리고 여기 이런 데도 되게 잘 꾸며놨어.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마운틴 코스트만 12,000원 두고 탄다고 하면은 조금 비싼 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근처에 있는 정원이랑 이 스키장 풍경들 이렇게 보니까 약간 힐링되는 느낌이 있어서 가격치고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
12,000원이면 뭐 적당하다고 봅니다 저는. 리프트 값하고 내려오는 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치와. 그렇습니다. 경치가 일단 좋아서 경치 값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. 아무튼 그럼 저희는 이제 그 양떼목장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양떼목장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됩니다. 안녕.